자, 2번. 아, 역자성체, 이걸 반자성체라고도 하죠. 그러면 비토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2번이죠. 그리고 3번은 상자성체고, 그래서 이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3번. 이 3번은 난이도가 아주 높은, 이제 결과만 알면, 우리가 영상전화만 알면 간단한데, 이걸 유도하려면 아주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상법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비전율 이피론 R1과 이피론 R2인 두 유전체가 나란히 평면으로 접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평면으로 접하고 있어요. 자, 여기가 유전율 1인데, 비유전율은 R1. 자, 여기가 유전율 2인데, 비유전율은 R2다. 뭐, 이렇게 봅시다. 예, 그러면, 요 R1 내에 경계면으로부터 D메타인 곳에, D메타인 곳에, 선전하 밀도 로인 선상전하, 이 선상, 상의 모양이란 뜻입니다. 선 모양. 전하가 있을 때, 그러면 여기에 뭐 나란히 있다고 봐야겠지. 그러한 조건이 없지만 나란히 있다고. 그래야만 이게 해석이 돼요. 이 선전하와 유전체 에피론 2 간의 단위교단 작용의 심. 그러니까 요 유전체와 유사의 심을 구하라 그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가 이러한 선전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영상법으로 풀때 반대편 대칭점에 영상전하가 있는데. 우리가 공기 중인 경우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여기에 이러한 유도전하가 발생하는데 이 유도전하가 얼마가 되느냐? 영상전하. 자, 보세요. 영상전하가 에피론 1과 2, 1-2의 로가 돼요. 자, 이런 거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처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 영상전하와 요 선전하 사이의 거리가 얼마죠? 2의 d가 되는 것이에요. 응? 2d가 된다. 자, 우리가 선전하의 한 전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었죠? 2파이로 구했죠, 우리가? 그래서 거리의 반비례 전하에 필요한다. 이 전하를 뭐 로, l이나 보통 람다를 많이 썼는데 여기는 그냥 로라 해서 단위가 쿨롱메터죠? 선전하일 때는 2파이로 나갑니다. 따라서 이때의 심을 구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여기에 만드는 전개 중에 유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로다시, 그리고 여기에서 이 뒤인 곳에 선전하가 만드는 전개는 여기서는 유전율 1을 써줘요. 따라서 2파이로 나가죠. 그래서 에피론 1, 그리고 거리가 2D입니다. 분의 로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요걸 다시 한번 써주면 저 2가 있으니까 유념이 나와서 얼마가 돼요? 4파이 엡실론 제로와 R1 그리고 D 분의 자, 로 다시가 이 값이니까 이게 로와 로니까 로 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얼마를 1 플러스 2에 1 마이너스 2를 써줘요. 따라서 여기서 지금 보기가 뭐 9 곱하기 10의 구성이냐, 2.25냐, 뭐, 이렇게 나왔는데, 4파이 엡시론 제로니까 9 곱하기 10의 구승꼴. 그리고, 로 제곱꼴.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R1분의 D의 로의 제곱. 자, 여기도 분모와 분자에서 엡시론 제로 묶어주면, R1-R2. 여기도 진공의 유전율로 묶어주면 비유전율과 비유전율이 나오죠? R의 2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일단 9파이로 나가는 걸 찾아요. 그럼 1번과 3번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입실은 1입니다. 1. 그래서 이건 3번이다 그런 뜻이야. 이것은 아마 처음 보는 분들이 이건 처음 나온 문제니까 선전하. 두 유전체 경계면에서 영상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선전하는 처음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점전하는 뭐 과거에 나온 적이 있죠. 점전하는. 이렇게 해서 뭐 유전율 1과 2다.
그래서 거리가 뭐 뒤인 곳에 점제나 q가 있다. 그러면 이때에 여기에 영상제는 어떻게 들으냐? 에피론 1 플러스 2 분의 1 마이너스 2의 q다. 그래서 이놈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자, 마이너스를 해서 2 플러스 1 그리고 에피론 2 마이너스 에피론 1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그동안 한두 번 나왔지만 이거는 뭐 10년에 또는 뭐 한 7, 8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이 선전하는 첨나온 문제입니다.